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판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페이지 그러나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를 전혀 감추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마치 사극을 쓰듯이 자세히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회유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아합이나 다른 왕들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뺏고 싶어서 또 뺏으면 법이 되는 그게 절대 군주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조선 같으면 안 됐겠죠. 왕을 선비로 생각하는 조선에서는 왕의 절대 권한이 없었죠. 물론 중간에 폭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스템이 뒷받침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다르죠.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정도 윤리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여러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왕이 여인 하나를 취하는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는 언제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이 정해서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자꾸 기회를 주는 것. 하루 안 되니까 또 그 다음 날 시도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살생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하는.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하고 치밀하기도 하고 그 악의 생각이 굉장히 깊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죄가 한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 죄가 왕노릇하죠.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거짓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안에서 제공합니다. 가끔 착하고 선량했던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동관계를 하다가 어려움에 몰리면 거짓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면 속이는 거죠. 사업이 조금 잘못하면 사기가 된다. 그건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신 얘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기가 된다. 왜냐하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제 다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전망은 어두워서 분명히 그런데도 끝까지 투자된 게 있고 회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인가 이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짓말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닌 게 되죠. 회복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사라지고 거짓말만 남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죄가 안에 들어가면 죄가 자기 몫을 한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질병이 그렇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질병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잠식해가고 좀 먹어갑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야기죠. 죄를 한번 허입하면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변했고 아주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축복 아래 살던 인생이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묵상집에서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아가 이것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얘기는 맑고 순수하다 그런 것입니다. 맑고 순수하면 철이 없거나 아니면 잘 뭘 모르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복잡한 거 금방 구별이 되고요. 맑고 순수한 사람은 뭔가 흐리거나 탁하거나 악한 것을 보면 금방 구별이 되죠. 그래서 아마 다윗의 첫 번째 표정에서 사실은 몰랐겠지만 대부분은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표정을 보는 첫 번째 만남에 다윗의 눈이 맑지 않구나.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중요한 전력인데 자기를 갑자기 불러들이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전체를 철수하라고 하든지 작전 명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자기만 불러들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만 가지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다윗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자기 안에 예감하던 이런 것은 아니겠지 하는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가서 연회를 베풀고 그 전쟁 상황에서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할 때 벌써 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을 아련했을 때 아마 화가 나 있었던 그때 이미 다 알았겠죠. 두 번째 날도 그때는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 자지 않습니다. 제가 햇사람 우리아에 하나님과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충정이라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아마 자기가 죽으리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자기 이 정도 살았는데 잠깐 죄를 한번 맛보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건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른 거죠.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담보로 가져야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망을 잃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 함께 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목회자나 리더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표단수인데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이면에는 이를 잘 지켜내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가는 모든 영향력에 화를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헛된 논쟁,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들어가서 죄를 허용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병이 오면 다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망가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은혜 안에 깨어있는 거죠.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거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도 뜸뜸한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지낸다고 그럴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잘 지냅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낸 적 있나요, 여러분은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소 실력으로 안 됩니다. 부모한테 들은 얘기로 안 되고 또 어릴 때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읽던 성경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영성은 현재형이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짐과 엎드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사라지면 참 비참해집니다. 뭔가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능력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이 온라인 예배의 후유증은 뭐냐면 결국은 핑계가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역시 예배도 사라진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안 나가는 거죠. 그건 옛날에 우리가 믿음 없고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을 때 하던 일입니다. 그때는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니까 교회를 매번 가서 예배를 매번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약해야 되고 아니면 또 전적인 온라인 예배가 휴지되고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당화됐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내 무릎을 주님 앞에 드려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비통하고 슬프고 그랬지만 조금 지나니까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하고 몸을 움직여서 가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뭐 내가 예배하면 누군가 기회를 못 얻는 거지 뭐 이런 마음도 내 안에 알리바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얼마나 온라인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 제가 홈트레이닝만 해가지고는 선수 될 수는 없다. 알리바이만 쌓는 거죠. 내가 몸을 움직인다. 나 집에서 운동해. 그런 명분만 쌓는 거죠. 옛날에 독일에 근무 오셨다가 한국 돌아가신 어떤 분이 그분은 교회 등록을 안 했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독일에 있을 때 한마음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 가서 새벽기도를 한마음교회를 다 다니시고 완전히 그렇게 변화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왔는데요. 정말요? 그랬더니 보니까 새벽기도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셨어요. 저하고 아시는 분인데 저하고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러 한번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셨어요.
근데 몇 번 나오신 얘기를 한국 가서 아는 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독일 가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새벽기도 다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는요. 안 믿던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좋은 분이 좋은 이야기죠.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실제로 드리지 않으면서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이야기죠. 그러면 분명히 그의 마음은 이제 다른 쪽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제 뭐 유학생들 또 교민들이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혹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아 대면 예배 다 드리는데요. 백신도 거진 많이 맞았고 그런데 성도들이 잘 안 옵니다. 예배. 한 60명씩은 모였는데 지금은 한 30명밖에 절반밖에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고 힘들면 온라인 드린다고 하고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정당화돼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월라업은 영상으로 가나요? 월라업은 그럼 비참해지죠. 예. TV로 휴가가 그러면 몰디브도 가고 뭐 저기 시베리아도 가고 다 갈 수 있죠. 영상으로 다 떠 있으니까. 근데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수술하고서 회복할 때 아쉬워서 벌써 그런 거지. 이제 나중에 어디 가야지 할 때 보는 거지 실제로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돈을 생각으로 줘요. 돈을 생각으로. 예. 받았다 하세요. 예, 그럼 큰일 나죠. 아, 물론 보이지 않는 예, 구자로 이체되거나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러나 실제죠. 돈은요. 실제죠. 예, 돈은 실제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예,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해야죠. 직접. 머릿속으로 하는 운동. 이미지 트레이닝. 그거는요. 죽으라고 훈련한 선수들이 그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실제로 움직인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전부 다. 할루지나치온이에요. 허상입니다. 그 하나님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손과 발로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손과 발이 안 움직이면요. 그거는요. 가짜 부부예요. 허상입니다. 움직여야죠. 안 그러면 마음에 자꾸 부담과 죄의식이 쌓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르냐? 하나도 안 달라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부지런함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영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비대면이 뭐 일상화되고 그래서 뉴 노멀이 다 전부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일상에서는 아무도 그러지 않거든요. 자식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잘 있는 걸로 여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저희 아들이 요즘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친구 때문에 다른 도시를 갔다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몇 시에 오는지 무소식이 이소식이고 뭐 외국에도 나가서 있었으니까 늘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에 같이 있는데 갔다가 오면 몇 시에 온다고 얘기는 해야 되죠.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다 잘 알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딘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언제 오는 거니 몇 시에 온다고 얘기는 해야지 그랬더니 아마 운전하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좀 저녁에 늦게 와서 저 왔습니다. 크크 해서 오케이. 그런 거라도 보내야죠. 크크이든지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야 요새 우리 성도들도 오며 가며 그거 다 부탁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래. 어제 민셴 내려가는 가정 제가 꼭 기도 받고 가라. 고속도로 갈 때 꼭 기도 받고 가라.
그랬죠. 그때 올 때는 또 7시간 넘게 걸렸대요. 제가 어제는 가면서 하나님 트래픽 안 걸리고 곧장 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정말 트래픽 하나도 안 걸리고 기름 넣고 갔는데도 4시간도 안 걸렸대요. 너무 밟은 거 아닐까요? 민생까지 4시간도 안 걸리고 너무 밟은 거 아닐까요? 예, 기도 응답도 감사한데 지금 이런 마당이라고 우리가 예, 무슨 마당이요? 예, 왜 서로 기도하고 있는 마당인데 예, 아들이 얘기는 해야지 예,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물리적인 관계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 가고 언제 오고 시간이 언제고 알고 내가 뭐를 해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가상이 된다는 것은 예, 뭔가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나 비슷한 거죠. 예,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지면요. 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요. 손 움직이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딘가에 마비가 돼 있어서 약간의 예, 가짜 의식 안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뭔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힘들게 만들고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명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뜰채에다 매가지고 먹기에다가 메고 다녔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3일길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실제로 구합니다. 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범해서 그 죄에게 말려들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을 그가 비로소 나단의 선고 이후에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가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었다는 것은요, 성령이 빠졌다는 건 내가 정신이 빠졌다는 거죠. 내가 정신이 없네. 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넋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압에게 살생부를 우리아를 손을 통해서 들려주고 요압이 그걸 보고 알았다. 다윗의 그 죄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은 우리아와 요압입니다. 우리아는 맑고 예, 순수하기 때문에 금방 알았고 요압은 악하기 때문에 금방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편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예, 성 가까이 세워서 싸우게 하다가 자기 편은 다른 사람들은 철수시키고 우리아만 남게 해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알면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예, 리더가 잘못되면 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27절이죠.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방법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아내 안에 바세바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잘못이 덮어졌구나 통쾌해하지 않았어. 소리 내어 울었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작품입니다. 바세바에게 큰 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받아들인 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보통 스카펙이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이야기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되었었죠. 거짓의 사람들이란 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자들은 자기 병의 원인을 속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병에 걸리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스카펙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래서 이를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이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죠. 질병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악하다고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죄는요 변명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 죄를 변명한다, 후회한다. 그것은요 내가 옹호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은 옹호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실체를. 그렇죠. 예,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정하고 떼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8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고 9월에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더 이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축복해 볼 거를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CG예요.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태풍을 만들고 뭘 만들든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 가상적으로 볼티얼하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은 볼티얼하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이 가짜면 안 되죠. 실제여야 합니다. 이 다윗의 죄의 상황을 끊어버리려면 실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약속도 실제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뼈아픈 강을 건너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바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회복될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얘기는 제가 전에도 몇 번 간증으로 드렸는데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은혜가 회복될 때 시편 51편 10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북에 가면 헤브론 교회라는 복음주의 교회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됐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이 찬송을 꼭 불러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찬송으로 꼭 부릅니다. 참회의 기도를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났다 그랬는데 정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매번 울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실질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제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샤페 인 미어 곧 아인 라인의 셋 온 김 미어 하인엔 노이엔 게비센 하잇 페어 비프 미시니스트 페어 비프 미시니스트 본 다인엠 안게시스트 본 다인엠 안게시스트 온 님 다인엔 하일리겐 가이스트
Nicht von mir. 그 찬양이에요. 아, 물론 지금보다 좀 천천히 부르는데요. 부를 때마다 너무나 울었어요. 너무나 울었습니다. 뭐, 글쎄요, 이게 이렇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구체적인 범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주님의 구속에 대하여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DNA가 되지 못함으로 늘 곤고한 마음을 살고 있던 그 삶의 비참함이 예, 내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또 이 기도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예, 파고들었어요. 매번마다 울었어요. 독일 분들이 거기는 이제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이해는 할 거예요. 그래도 저 아시아 사람이 왜 저렇게 매번 울나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그에게 예고하신 대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치유하여 우슬초로 씻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는 그래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집어 던지는 거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여 시간에 자꾸 죄는 떼어버린다. 떼어서 버린다. 음식 찌꺼기처럼 버린다. 음식 찌꺼기를 변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인정하고 떼어서 버리는 거죠. 예. 뭐 잘못하다가 경찰에게 딱지를 끊기면 카인파동 그냥 벌금 내고 잘못 인정하고 벌점 맞으면 끝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거기에 구차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예. 그 다음 잘못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죄는 그 다음 죄가 또 다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부인하면 그 다음이 계속 알리바이가 오는 거예요. 비참해져요.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양육반에서 얘기하는 네. 죄는 드러내면 죄가 힘이 없다. 그 대신에 처음에 망신은 좀 당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좀 망신은 당해야 돼. 내가 시간에 늦었네요. 그러면 좀 망신스럽고 이미지 구기지만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차가 막히고 시동이 안 걸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늘 그런 얘기를 몇 가지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늦은 거예요. 그냥 내가 게을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정하고 떼어버리면 자유케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됐구나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야 되고요. 그의 집에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예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예, 흐지부지 되다가 다 영적 생명이 떠나고 죽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럴 겁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마귀는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세속화를 통해서 믿음을 복음적인 신앙에서 사람들을 멀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한번 오니까 사람들을 예배해서 확 떼어낼 수 있겠네라는 득의의 미소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번은 성령의 기회이죠. 예, 예배를 물리적으로 멀어놓으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사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멀어지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반드시 할 겁니다. 8월, 9월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조크로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 성출을 안 하고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온라인 하는 대로 찾아가면 어떡해요? 그건 열심히 있는 거네. 그럼 찾아가게 돼야지. 그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있는 거.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예. 물론 저희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건 아니죠. 여러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유익도 있죠. 뭐 다른 나라에 간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이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는 평신도들인지 아니면 교민인지 선교사님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보츠나와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감사하고 고맙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병상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이들에게는 따로 송출하는 방법을 그렇게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상현실이 될 때 죄는 그 가운데 기생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천년 사랑이 헛되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속화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뭐 독일 교회가 살았다. 왜냐하면 뭐 독일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 스며들었으니까. 스며든 게 아니죠. 묽어져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것을 마치 성육신 됐다. 그래서 독일 사회 고유의 교회 꼭 나가지 않아도 된다. 성숙하다. 아니죠. 성숙하지 않죠. 예.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문 앞에만 나가면 그 슈퍼 근처에 옹기종기 모인 얘네들, 거기서 얼마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숙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다시 구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죠. 빛나는 시절로 다시 돌려 세워야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 일들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깨어있는 물리적인 신앙을,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의 1세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선교 한국이 될 때, 어려울 때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평양 대부흥, 신우주 대부흥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식민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가난하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부터 시작했죠. 인도에 재난당한 그곳에 터키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게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선교를 시작할 때 미국 국민소득이 1,000불 정도, 1,000달러 정도 될 때 미국은 선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는 잘 살게 된 거예요. 부강하게 된 겁니다.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불을 지핀 것은 80년대 초반이에요. 80년대 초반에 세계 선교에 불을 지폈, 그 전에도 물론 시작했지만 불을 지폈던 게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이 83년에 2,000불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세계 평균이 그때 2,100불 정도 됐던 그때에 한국 선교가 불을 지폈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셨어요. 예, 뭐 경제기획원에서 그 연관성을 분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 잘 살게 해주셨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안디옥교의 이동희 목사님, 그분이 83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만 하기 위해서 깡통교회를 짓고 꽃꽂이도 하지 않고 선교비를 보내고 자기 두 딸, 두 사위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선교사로 보냈고, 예, 결산만 있고 예산이 없는 교회를 운영했죠. 완전히 선교만을 위한 교회. 그래서 거기가 만명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200 몇십 명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일 교회가, 예, 정말 선교에 꽂힌, 예, 그런 목사님
이었는데 결산만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서 동원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결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바울선교회가 됐어요. 지금도 유럽에 보면 바울선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전부 다 그 교회 하나가 보낸 거예요. 세계로 몇백 명의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한국에서 살던 그런 삶의 수준대로 선교지 가서도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경제 수준을.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선교비가 상승했다. 고비용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먹었다 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도 실질적인 돈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이 와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돈으로 드러나고 물질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죠. 예.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되지 않았을 때, 가난할 때 선교는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고비용 시대의 선교를 여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향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무진장 머리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뭐 원잡, 투잡, 쓰리잡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알바도 해보고 다른 아이템도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디아스포라 살아봐서 알죠. 뭐 옛날에 호텔 잘 되니까 다 호텔 하다가 뭐 가족 잘 되니까 다 가족 하다가 또 다 레스토랑 하다가 또 뭐 하다가 수출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끌 해가지고 다 해도요. 그거 갖고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물리적인 은혜, 물리적인 예배, 물리적인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끌어들이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